네, 안녕하세요.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 기념에 부쳐 사회를 맡은 피아니스트 김지연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오늘 연주하실 세종대 음악과 이기정 교수님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 해설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인 요즘 이렇게 훌륭하신 연주자분들을 모시고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이런 좋은 연주홀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감상하게 되어서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굉장히 싱숭생숭한 요즘이지만 오늘만큼은 가을 주말 오후를 피아졸라 선율에 몸을 맡겨서 취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피아졸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피아졸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의 작곡가 겸 반도네오니스트로서 탱고의 전설, 탱고의 황제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그의 작품은 전통적인 탱고에 재즈와 클래식 음악의 요소가 통합된 새로운 스타일의 탱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를 직접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오늘 연주하실 반도네오니스트 임신혜님께서 잠시 후에 저와 함께 반도네온에 관련해서 대화를 나눠보실 예정이라서 그때 함께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곡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릴 건데요. 피아졸라가 10살 때 아버지가 사준 반도네온을 연주하면서 음악과 인연을 맺는데 13살쯤에 우연히 아르헨티나의 탱고 가수이자 작곡가인 카를로스 가르델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어서 그가 만든 영화에 직접 출연해서 연주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델과의 인연으로 피아졸라는 가르델로부터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피아졸라가 너무 어려서 합류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류하려던 그 팀에서 얼마 후에 가르델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피아졸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르델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아버지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된 셈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애틋함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세상의 빛을 보게 한 것도 죽음에 처할 뻔한 상황을 피하게 된 것도 음악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모두 아버지였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충격과 슬픔은 그 누구보다도 컸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아졸라는 예전에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써놓은 노니노라는 곡을 바탕으로 아디오스 노니노를 작곡하게 되었고 이 곡이 피아졸라가 생전 본인의 곡 중에 가장 아끼는 최고의 곡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곡은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우리의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프리스케이팅에서 은퇴 무대로 선보였던 작품의 배경곡이기도 합니다. 그럼 연주자분들을 모시고 직접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입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의 수도이자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 이 도시의 사계절을 묘사한 탱고 곡으로 피아졸라의 독창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곡입니다. 이 곡은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진 비발디의 사계와 조금 비교가 되는데요. 비발디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서가 되고 있는데 피아졸라의 사계는 여러 시기에 걸쳐서 사계절의 항구 풍경을 그려서 가을 먼저 시작하고 겨울, 그리고 봄, 여름 이러한 순으로 연주가 됩니다. 비발디의 사계가 청명하고 맑은 느낌을 낸다면 피아졸라의 사계는 우울한 듯하면서 깊은 애수가 가득한 그리고 동시에 격정적이면서 섬세한 열정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연주를 감상하기에 앞서서 많이 기다리셨던 반도네오니스트 임신의 님을 모시고 반도네온에 대한 궁금증을 잠시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임신의 님 및 모든 연주자님들이 함께 나오실 텐데요.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첫 곡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반도네온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또 제가 처음이라서 제가 공부해온 바로는 반도네온을 처음 고안한 사람이 독일의 반트라는 사람이라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반트라는 사람이 고안한 아코디언처럼 생긴 악기에서 반도네온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네온의 이런 애절하고 정열적인 그 선율이 제가 볼 때도 아무래도 교회 음악보다는 탱고 음악에 더 적합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양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아코디언이라는 악기 그거랑 굉장히 흡사해 보이는데 그 아코디언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음색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그 아코디언은 좀 행복한 소리가 나는 반면 반도네온은 슬프고 우울하고 좀 찢어지고 이러는 소리가 좀 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코디언은 좀 더 크고 이 띠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딱 붙여서 하게 되거든요. 더 무겁고. 근데 반도네온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바이브레이션이나 스타카토나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표현적으로는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피아졸라가 말하기를 반도네온이 악마의 악기다라는 별명을 네. 붙였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만큼 참 어려운 악기라는 뜻으로 말한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이 어떤 점이 가장 힘든 부분일까요? 일단 이 뭐 피아노 같은 거는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순차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반도네온이 양쪽으로 버튼이 있어요. 근데 연주자한테는 보이지 않는 이 버튼이 일자도 아니고 조금씩 삐뚤어져서 있는데요. 이 버튼이 스케일이 이게 불규칙적으로 그냥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열 대랑 닫을 때 한 버튼에서 나는 소리가 또 불규칙적으로 바뀌는데 왼손도 불규칙적이고 왼손이 닫을 때도 불규칙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버튼이 얘는 라시가 나고 얘는 솔샵 라가 나고 이거 정말 뜬금없는 소리들이 한 바탕에서 나기 때문에 약간 감으로 공간지각력과 그런 감으로 연주를 해야 되고 또 아코디언은 왼손이 한 버튼에 한 화음이 나요. 근데 얘는 그 한 음이 나거든요. 좋은 점으로는 오른손으로도 멜로디를 할 수 있고 왼손으로도 멜로디가 돼요. 반도네온은.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화음을 잡을 때 뭐 이렇게 손가락을 막 꼬아가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그게 좀 네. 머리가 아프지만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은 악기입니다. 네. 자세히 알면 알수록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계는 너무나 유명해서 이제 대중적인 클래식으로 이제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는데 반도네온의 진명목도 감상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아졸라의 사계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Thank you.